안희정 전 지사의 어제 1심 무죄 판결의 핵심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 여성계는 강력히 반발했고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먼저 지선호 기자입니다.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지사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항의가 쏟아집니다. 재판부가 위력에 의한 강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자 여성계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다른 일반 피해자 여성들이 이런 재판 과정에 설 수 없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겨야 되는 그런 판을 만든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여비서 측은 재판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. 왜 거절해야 하는 것도 동의해야 하는 것도 얼마나 저항 있는 것도 왜 피해자가 보여줘야 합니까? 재판부는 첫 성관계 전 김비서의 발언과 행동, 성관계 뒤에도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식당을 찾느라 애쓴 점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. 미투 운동이 활발했던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.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미투 대화를 나눈 뒤에도 샤워를 했다며 겁에 질렸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재판 직후 안 전 지사는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고 김지은 씨 측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지선우입니다.